안녕하십니까. 부구청장입니다. 제가 송파에 부임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이곳에 와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은 바로 책 읽는 송파였습니다. 책을 읽는 우리 주민들과 직원들이 지적이고 훌륭해 보였습니다.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책을 읽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책을 손에 잡는 순간 그 즐거움과 기쁨은 항상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현모가 쓴 세종처럼입니다. 이 책은 지하 북카페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 알고 있던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헌신과 고뇌를 다시 한번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은 조선을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 올려놓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왕이었습니다.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함께 의논합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.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토론을 게을리 하지 않고 또 그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추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세종은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는 헌신의 왕이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. 특히 북방을 개척해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이야기는 그 일의 의미와 큰 뜻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세종이 이룬 업적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그 업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와 생각들을 공유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합니다.